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이 이쁜 센세이션 앵초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요. 오늘 맡아봐도 향기가 안 나요. 왜제 앵초는 향기가 안 날까요? 이 아이 한번 빼볼게요. 물기가 좀 있어서 촉촉하고요. 꽃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흙을 털지 않고요. 조금만 흙을 털고 분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윗부분만 조금 털어주고요. 이렇게 마른 입장도 털어주고요. 앵초들이 모두 생명력이 강하고 착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건드려도 꽃이 안 지고 잘 산다고 댓글에 여러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이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키워보고 초보다 보니까 많이들 알려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다들 너무너무 잘 키우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제가 저번에 물에 씻는다고 난리를 쳤었는데요.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요거는 잘 풀어지고 잘 털어지네요. 제가 또 조금만 턴다고 하고서는 이게 습관적으로 다 털고 있습니다. 조금만 턴다고 하고서는 다 털고 있네요, 또. 아이, 못 살아. 이렇게 많이 털어주었습니다. 다른 화분, 센세이션, 다른 앵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흙을 많이 털어볼게요. 아, 저번에 앵초요. 마라고데스 앵초가 정말 흙이 너무 찐득찐득해서 안 떨어졌어요. 얘는 괜찮네요. 아, 저 진짜 저번에 분갈이 할때 너무 안 돼가지고 엄청 당황했거든요. 얘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와. 얘는 지금 엄청, 흙도 다잘 털리고,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이렇게 뿌리를 다 털어주었고요.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돼지 삼형제 화분을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쏙 넣으니까 너무 괜찮죠? 밑에다가요, 굵은 돌을 이렇게 깔아주었고요. 처음처럼 야생화 흙에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흙에다가 약간 계피가루를 섞었어요. 지금 이제 따뜻해지면 뿌리파리나 벌레, 해충이 생기는데요. 이 계피가루에 살충,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계피가루를 섞어봤어요. 어쨌든 계피 향기가 나서 향기는 좋습니다. 계피 향기가 약간 수정과 향기라서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흙을 만지고 예쁜 화분에 식물을 심어줄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여기 위에를 살짝 이렇게 위로 향하게 심어주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약간 땡기니까 올려지네요. 이제 마사토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돌을 좀 흙을 좀더 넣어주려고 했는데요. 흙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꾹꾹꾹꾹. 행복해요. 화분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쁘게 잘 심어지네요. 이렇게 오늘은 센세이션 앵초 심어봤습니다. 두 개를 합식하니까 풍성하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예뻐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